영어입니다. 지난주에 업로드했던 놀이터 풍경 그림입니다. 예쁜 주제를 선택했지만 주어진 구도가 마땅하지 않아서 그리는 내내 불편했던 그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른쪽 공간이 의미 없이 넓어져서 짜임새가 없어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쪽은 여러 요소가 다채롭게 채워져 있어서 그런대로 진행이 매끄러웠습니다. 원래는 이런 구도를 잡으면 사실은 아무 문제도 없고 분위기도 아주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크기로 대상을 담으면 주제를 제외한 공간이 많아져서 공간을 연출하거나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사람이 작아져서 그리기가 아주 곤란해집니다. 물론 이 정도의 크기로도 사람을 그릴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그림은 분위기와 더불어서 인물들의 표정이나 감정들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두 배로 큰 종이에 그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이 너무 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만 그림에 꽉 채우면 주변의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이런 구도에 맞게 종이를 선택하거나 종이를 잘라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그림이 시작할 때는 그렇게 치밀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대충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구도를 만들어 과정을 대충 넘어갔다가 이렇게 응징을 당하나 봅니다. 이렇게 구도를 잡아볼까 하다가 왠지 잘리는 모양이 좋지 않아서 아예 빼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이 이렇게 무의미한 공간이 되어버린 것도 그렇고 그림의 이야기도 어딘가 단절된 것 같은 미완성된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림을 며칠 두고 보다가 생전 안 하던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등장시켜서 화면 안으로 끌어들여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는 한번 완성된 그림을 다시 손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느낌이랑 너무 달라서 완성된 후에도 자꾸 이 그림을 째려보게 됩니다. 어찌나 째려봤던지 거울을 보니 제 눈이 약간 옆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눈이 완전히 옆으로 돌아가면 며칠 지나서 광어처럼 두 눈이 한 군데로 모일지도 모릅니다. 대충 이 정도의 아이를 그리려면 칠이 되어 있는 걸 좀 걷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덧칠을 올릴 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정해진 형태를 따라서 긁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소녀를 그림에 등장시키는데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건 역시 이질감입니다. 소녀를 그리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우려 붙여놓은 것 같이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느낌에서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다른 것을 스케치했을 때처럼 주황색으로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도 이렇게 완성했던 그림을 대대적으로 수정해 본 일이 없어서 그림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완성된 그림에 다시 손을 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렸던 모든 그림이 완벽하거나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전에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린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드냐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대답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은 없고 그냥 몇몇 그림은 기분 좋게 완성된 그림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기분 좋게 마무리한 그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발견될 때마다 다시 손질을 하기 시작한다면 제가 그린 모든 그림은 지금도 계속 손질을 하고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지금 손질하고 있는 결과물조차도 또 시간이 흘러가면 분명 다시 마음에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전 그림들에 붙잡혀 있다가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 그림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보이더라도 그 그림을 그릴 때에는 그런 느낌이었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런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했거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 그림을 그릴 때의 오류나 부족함도 그 그림의 일부로 남겨두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 다시 손을 대는 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테이프를 떼는 순간까지도 이 그림이 완성이 되었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그림이 가진 문제가 구도에 썼다는 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영상을 다시 보다가 문득 제가 구도 잡기에 실패하고 그 보완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재를 선택할 때 이렇게 주변의 일상을 사진을 찍어두거나 인터넷에서 사진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진을 참고하더라도 그 사진의 구도를 그대로 옮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본 사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적당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진의 적절한 구도와 그림의 적절한 구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을 계기로 느끼는 거지만 그림에서 구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공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제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